허산의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산마루에 초가집 한 채 있어 곧장 올라가니 삼십리길 문을 두드려도 나와서 맞는 아이 하나 없고 술에 끌고 나무하러 가지 않았다면 응당 가을 시냇가로 낚시질 갔겠지. 길이 어긋나 만나지 못하고 부질없이 서성거리니 그대를 우러르는 마음만 솟네. 불빛은 막 내린 비 맞아 싱그럽고 솔바람 소리는 저녁 창에 들려오네. 여기에 이르니 극하고 깊은 경치 내 마음에 들어맞아 스스로 만족하니 마음 활짝 열린다. 손님과 주인 간의 정은 나누지 못했으나 잠옷 맑고 깨끗한 이치는 얻었다. 흥이 다함에 산을 내려갈 뿐이니 어찌 구태여 그대를 기다려야만 하겠나. 서산 꼭대기에 사는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윽한 정취만을 만끽하고 돌아온 것을 읊고 있다.